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강추위에 예배를 드리러 오셨는데 이 예배에 대한 열정은 참 신비한 것입니다.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그 어느 자매 예배 드린 이야기가 기억이 났습니다. 어느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자매가 땀이 그냥 흠뻑 젖어서 그렇게 예배당에 뛰어들어오더래요. 그래서 그 자매에게 왜 이렇게 숨이 헐떡거리면서 땀에 흠뻑 젖었냐 그랬더니 예배드리기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린 겁니다. 소를 쳐야 되는데 막 탔는데 그 소를 잃어버렸어요. 그 몽골에서 소는 그 집의 가장 큰 재산입니다. 1년 동안 일한 것을 다 모아서 그 소 한 마리를 사는 거죠. 그 소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 자매가 얼마나 안타까웠고 그리고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래 그 소를 찾으려고 온 들판을 쏘아 다니는데 소는 못 찾고 예배 드릴 시간이 되고 이 자매가 소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그 먼 들판에서 뛰어온 거예요. 그리고는 온몸에 땀이 젖어서 헐떡이면서 예배당 안에 들어온 자매를 선교사님이 보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렇게 감동이 되더랍니다. 예수를 믿은 지 몇 개월도 되지 않은 자매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이런 갈망이 있고 모든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고 예배 드리는 모습에 선교사님이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바깥에서 소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나가보니까 이 자매가 잃어버린 소가 그 예배당의 마당에 와 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다들 기뻤다고 하는 그 일화가 그 책 속에 나옵니다.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갈망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는 게 신기한 일이죠.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귀찮고 부담되고 싫은데 어떤 사람은 예배가 그렇게 갈망이 되는 것이 놀라운 일이죠.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이 경험되어진 사람은 예배는 세상 없이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스케줄러에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 일정이 빼곡히 있으실 겁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이 누군가를 만나는 일정이죠. 근데 여러분이 진짜 만나야 될 분이 누구지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만나야 될 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스케줄러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대한 능력이 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만나기 싫은 사람, 정말 나쁜 사람, 정말 부담스러운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고 나면 지칩니다. 피곤함이 옵니다. 화가 납니다.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런데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 정말 복된 사람,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고 나면 시간도 아깝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들어간 어떤 희생도 희생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 만남이 있고 나면 기쁨이 오고 그 만남이 있고 나면 내 마음이 놀라운 평강이 오고 삶이 새로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애인이 생긴 청년이 그 애인을 만나는 것이 그 삶을 활기 있게 만들어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예배 드릴 때 말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렸다면 너무나 좋은 사람, 만나고 싶은 그 사람, 정말 복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오는 그 감동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는 정도의 느끼는 기쁨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가 터집니다. 기도문이 열립니다. 제가 중고등부 담당 전도사 때 그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다가 큰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중고등부 수련회 때 이런 은혜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도 아이들이 성령의 체험을 하고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가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수련회 끝나고 아이들이 걱정을 해요. 집에 가면 이렇게 기도를 못하는데, 그래서 기도하면 되잖아. 집에 가서 저녁 먹고 텔레비 보지 말고 너 방에 가서 기도하면 되잖아. 그 다음 주에 아이들이 와서 전도사님 시키는 대로 기도를 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러냐. 그 방에 들어와서 기도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기도를 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동생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그냥 계속 기도하면 될 텐데 그냥 깜짝 놀라서 자기도 그냥 일어났대요. 너무 어색하더래. 동생은 형이 뭐 한 거야 지금? 갑자기 문 열고 들어오니까 뭐 하다가 벌떡 일어나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그 다음부터는 기도가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누가 문 열고 들어올까 봐. 그래서 그러지 말고 아예 가족들에게 다 이야기해라. 공개적으로 나 기도하겠다고. 그러니 저녁 먹고 난 다음에 내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잖아. 그 다음 주에 그 부모님이 찾아오셨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아이들이 기도를 많이 한다고 이렇게 온 게 아니고 상담을 하러 온 거예요. 우리 아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나 봐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평소에 밥 먹고 텔레비 보고 공부하라 그래도 안 하던 아이가 텔레비도 안 보고 방에 들어가서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울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봐라. 너 무슨 잘못을 지었냐. 무슨 잘못 지은 게 아니라고 말은 안 한대요. 그러니 전도사님이 한번 잘 달래가지고 좀 이야기를 들어줘요. 제가 그 부모님 되시는 집사님에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했어요. 아이들이 기도를 좀 하겠다는데 어찌 이렇게 가족들이 핍박이 심합니까? 같이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정말 놀랍게 달라집니다. 무조건 감사가 돼요. 정말 하늘의 기쁨이 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병이 낫는다니까요. 깨어진 마음, 관계가 다 해결이 됩니다. 그냥 예배 드리고 나면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는. 이런 역사가 예배 때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하고 새벽마다 예배하고 가정에서 예배하고 혼자서라도 예배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경험해 보고 싶은데 왜 나는 안 될까?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시편 50편에 보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릴 때 바치는 재물보다 하나님이 더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것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의 핵심이 감사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고 싶다면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예배를 시작했는지를 보셔야 돼요.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수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바쳐도 감사가 없을 수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헌금도 준비하고 시간에 맞춰서 예배당 안에 앉았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배가 아닐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마음에 감사가 없을 때.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예배 드린 거예요. 마음에는 감사가 없어요. 옷은 잘 갖춰 입었어요. 얼굴도 머리도 잘 빗었어요. 근데 마음엔 준비가 없어요.
이 예배 아닙니다. 신학교나 기독교 학교에서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의무를 두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를 뭐로 점검합니까? 출석표로 점검해요. 예배 시간에 그 예배당에 들어왔으면 예배 드린 사람. 어떤 형제는 주보를 가지고 와서 사인을 해달래요. 왜 그러냐? 자기가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 드렸다는 것을 보고를 해야 자기가 출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왔으면 예배 드린 거예요. 이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밖에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죠. 하나님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은 예배 안 받으셨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감사함이 없이 예배했을 때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3절에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수소를 제물로 가져오고 염소를 제물로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들이 제물에다가 항상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제물이 없이 헌금이 없이 그냥 마음만 하나님께 감사 예배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제물에다가 마음을 두고 있어서 누가복음 12장 34절에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헌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받으시는 것은 그 마음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렇게 받으신 거예요. 그렇지만 제물은 드려도 마음은 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수소에 무슨 고기를 드시겠어요? 염소의 피를 마시겠어요? 하나님.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실제로 마음의 감사는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는 감사가 가득합니까?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실 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까? 그렇지 않고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예배 드린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감사드릴 게 없는데 어떻게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하라고 하십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드릴 일이 별로 없어 보여요. 무슨 생각했던 것, 기대했던 것보다 더 잘 된 경우가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내가 생각했던 것, 기대했던 것보다 더 잘 된 경우. 그런 경우가 우리 삶 속에 몇 번이나 됩니까? 아니, 생각했던 대로만 된 것, 기대했던 대로만 된 것도 일생 손가락에 꼽을 정도예요.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못해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못합니다. 우리의 한 주간이 대부분 그렇게 진행이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진짜 믿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믿지 못하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서 겨우 이만큼 산다. 여러분 착각도 이런 착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태양은 누가 뜨게 하나요? 지구는 누가 우주 공간에다가 이렇게 매달아 놓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 적절한 산소 누가 이런 농도를 지켜주고 있나요? 여러분 태양이 사라지면 지구 궤도가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우리는 그 즉시로 다 죽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하루 한 주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서 애써서 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한 것은 실제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영향력이 0.0001%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아무리 힘들었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태양을 뜨게 하시고 지구를 우주 공간에 딱 붙들어 두고 계시고 적절하게 산소 농도를 맞추어 주고 계셔서 살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건 저절로 있는 거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형편이 좋았든 기대했던 이상의 무슨 좋은 일이 생겼든 아니면 세상 없이 힘들고 어려운 한 주간을 보냈든 여러분의 삶 속에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실은 하루를 살았고 한 주간을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한 겁니다. 어떤 자매가 미정원에 가서 머리를 잘랐는데 마음에 안 들게 잘랐어요. 여자분들에게는 이건 정말 치명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자매는 너무 속상해서 머리가 다시 자랄 때까지 누구도 안 만나기로 그냥 집에서만 머리 자랄 때까지 집에서만 그냥 콕 박혀 있기로 작정을 했는데 교회에서 연락이 오기를 예배 안내를 써달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내가 사람도 만나기 싫은데 예배 안내를 쓰다니 난 도무지 불가능해 못해 못한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간절히 부탁을 해요. 제발 사람이 없으니 나와서 안내를 써달라고. 이 자매가 너무나 고민이 됐습니다. 이 머리를 하고 사람들 앞에 나가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아침에 큐티했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시편 37편 3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가 기뻐하는 자가 되라. 그거 아니에요. 그냥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가 기뻐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이거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여호와를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랬어요. 기뻐하기만 하면 된대니. 그런데 예배 드리러 안내위원으로 나와달랐는데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시리라고. 새벽에 그렇게 하겠다고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하겠다고 다시 연락을 합니다. 제가 안내를 서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머리를 하고 나와서 주보를 나눠주면서 안내를 서는데 제가 보니까 너무 이쁘더라. 참 여자 마음은 알 수가 없어요. 네, 너무 이쁘던데 그렇게 웃는 얼굴로 나와서 안내를 서는 자매를 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리는 역사는요 내 마음에서부터 감사가 터질 때부터입니다.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어요. 이건 우리에게 허락되신 겁니다.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예배 문이 열리려면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놀라운 체험이 있는 예배의 문이 열리려면 그 어떻게 여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그게 감사입니다.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예배는요 감사가 일어날 때 문이 열린 겁니다. 감사가 없으면 설교 끝나고 축도까지 다 끝나도 예배드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예배드리러 나올 때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가 열렸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배는 여러분의 삶을 살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립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요. 많은 성도들이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승진하면,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 잘 되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있겠지만 실제로는 어려울 때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십니다. 오늘 15절 말씀해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환난에서 건짐을 받은 후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만 실제로는 환난 중에 벌써 영광을 받으십니다. 환난 날에 우리가 건짐을 받는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일어나.
모든 일이 잘 되고 난 다음에 감사하는 일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일이 별로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짜 영광 받으시는 순간은 어려울 때입니다. 시험 들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짜 감사 받으실 때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욥이 열 자녀 다 죽었습니다. 종들 다 죽었습니다. 재산 다 사라졌습니다. 아내 모자도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악담을 한 그때 욥이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욥에게 이런 고백을 받아내셨습니까? 사탄이 하나님에게 참소한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잘해주니까 하나님에게 잘하는 거예요. 사람은 어려워지면 다 하나님 배신합니다. 조금만 시험 줘보세요. 하나님 조금만 가져가 보세요. 그러면 다 하나님 원망하고 다 하나님 저주하고 하나님 다 떠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욥에게 잘해주시니까 욥이 잘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한번 해봐라. 생명만 건드리지 마라. 나머지는 다 가져가 봐라. 그래서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이런 재앙을 당한 겁니다. 그때 욥이 하나님께 드렸던 고백이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시험 당하신 분 있으세요? 그때가 하나님 영광 받으실 때라니까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순간에 오셨습니까? 지금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시간이라니까요. 기회예요. 이 축복은요, 천사들도 누리지 못해요. 천사들은 시험 당하거나 고난 당하는 때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기 직전까지 요 짧은 기간 동안에만 허락된 거예요. 시험 당하고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감사하지 않을 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내가 고난을 당했다. 춤을 출 일이에요. 춤을 출 일.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잘했는데, 선한 일을 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고난을 당했다. 지금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일. 왜 그것 때문에 나는 이러냐? 왜 내게 이런 시험이 생겨?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할 줄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 아직도 시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 시간에 다짐합시다. 지금도 시험이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은 말씀으로 여러분 붙잡으세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찬송해야 되겠다. 내가 시험을 당하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내가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 자입니다. 그 증거가 내게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억울하게 고난당한 일이 생기면 그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교인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그 샘솟는, 영원히 샘솟는 샘물과 같은 은혜를 내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답은 의외로 너무 간단합니다. 성경 말씀 속에 있고 우리가 매번 드리는 예배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만만치 않은 세상을 사는 것임을 아시고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힘을 계속 공급해 주시려고 예배드리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 예배인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가 그냥 지겹고 의무고 예배를 드리고 나도 별로 변화가 없다면 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 예배 드리고 있는 거구나. 뭐가 문제일까? 보셔야 되는데 그것이 내가 감사함으로 오늘 하나님께 나왔나. 감사함으로 이 예배의 문을 열었나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나는 도무지 그런 감사가 안 일어나요 하신다면 여러분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권해드렸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주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 살다가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절대로 감사 안 일어납니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 예배 드릴 때 벌써 마음에서부터 감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윗이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그때 하체가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발광에 가까운 춤을 추면서 기뻐했어요. 그걸 본 아내 미갈은 그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보기 싫었는지 나중에 다윗에게 정말 바가지 긁었죠. 모욕적인 이야기도 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다윗과 미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데 그 기쁨이 달랐어요. 어째서 이렇게 기쁨이 다를까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갈에게 대답합니다. 6장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은 항상 여호와 앞에 있었어요. 그런 생각으로 늘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심정이었어요. 미갈은 그런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도 남이 그렇게 열광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영화 국제시장 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 마지막 장면 기억나십니까? 나이가 늙어서 노인이 된 주인공 덕수가 설날에 그 가족들이 다 모입니다. 모여서 그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즐겁고 애들이 노래 부르고 뭐 정말 잔치죠. 그 가족들이 모여서 그렇게 설날 잔치하는 것을 보면서 이 주인공 덕수가 혼자서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 방에는 그 어릴 때 흥남 부두에서 헤어진 아버지의 사진이 있어요. 그 추억이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갑니다. 여동생을 잃어버렸어요. 딸을 잃어버렸어요. 그 아버지가 딸을 찾으러 가겠답니다. 이제는 헤어지는 거예요. 그 어린 덕수를 붙잡고 아버지가 신신당부합니다. 잘 들어라. 내가 곧 따라간다. 가족들 잘 지켜라. 네가 이제는 이 일을 해야 돼. 내 걱정은 말아라. 그렇게 덕수에게 가장의 책임을 지워줍니다. 이미 노인이 된 덕수, 그 아버지 사진을 보면서 혼잣말처럼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아버지에게 부탁받은 대로 자기가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말합니다.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그 노인이 된 그 덕수의 눈에 눈물이 흐릅니다.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너가 가장이야. 너가 엄마하고 가족을 책임져야 돼.
아버지 하라는 대로 저희 다 했습니다. 그런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 대사를 이제 그 장면을 보는데 아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꼭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제가 꼭 주님 앞에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저 주님 말씀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 너무 힘들었습니다. 꼭 그런 심정이 들어. 그래서 그냥 영화 보다가 뭐 이상하게 그렇게 울었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꼭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 같다고. 제 마음 속에 어떻든지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야 돼. 어떻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목회해야 돼. 그렇게 했고 살았고 그렇지만 그게 힘들다는 마음이 제 마음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거 못했고 하기 싫은 거 해야 됐고 그런 마음이 제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뒤에 바로 제 마음 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너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한 거잖아.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또 울었어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솔직히 힘든 거 있었지만 비로소 예수님은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 눈이 뜨였고 이제 주님 만날 그 소망의 눈이 저에게 분명히 열렸거든요. 절대로 손해만 아니었어요. 어려움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주님과 항상 동행하려고 이렇게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너무 감사해요.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 평생에 그렇게 뜨겁게 예배 드린 적이 없었던 그 예배. 군목훈련 받다가 첫 번째 수요일 저녁 예배, 수요 기도회 참석했을 때 처음에 입도하고 나니까 한 주간은 아무런 종교 행사를 못 한다는 겁니다. 훈련 목적상. 수요일이 있는데 목사님들이 아니 수요 예배는 어떻게 해야 돼? 목사님들이 그렇게 예배를 좋아하는 줄 저는 아직도 자신은 없지만 그때 갑자기 다들 마음이 그냥 얼마나 뜨거워하는지 수요 예배를 포기하면 죽음을 달라고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수요 예배 못 가면 차라리 우리를 죽여달라. 이렇게 막 항의를 하니까 그 훈육관이 참 난감해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타협을 하기를 그러면 훈련을 다 하면서 수요 예배도 갔다 온다. 그러면 허락을 해주겠다. 우리 그렇게 하겠다. 수요일 훈련 정말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수요 예배를 가야 되니까 구보를 해서 복귀를 해야 돼요. 그 힘든 훈련 마치고 또 뛰어서 구보를 해서 들어왔습니다. 저녁도 먹을 시간이 없어요. 빨리 갔다 와야 그 다음에 내부반 정리도 하고 점호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또 구보해서 또 예배당으로 갔습니다. 온몸은 그냥 다 엉망진창으로 돼 있는 그런 더러운 군복에 그리고 씻지도 못하고 저녁도 못 먹고 그리고 예배당 안에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부터 눈물이에요. 끝날 때까지 울었어요. 무슨 찬양이 좋아서 설교가 좋아서 아무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하나가 그렇게 좋았어요. 그리고 다시 뭐 뒤에 간식도 주는 거 먹을 시간도 없어요. 다시 집합해서 뛰어서 또 내무반까지 와서 점호 준비하고 예배는 이런 거였구나. 이게 예배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 되고 싶다고 다 받아주지 않으셨어요.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버지 장례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그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넌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주님이 불러주셨다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가다라 지방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그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을 돼지 떼에게 다 넣어서 다 몰살시켰습니다. 이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 때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에게 요청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떠나주십시오. 누구나 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 여러분이 삽니다. 그게 진짜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에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주일만 아니고 새벽마다, 또 여러분 속해 드릴 때,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혼자 예배할 때 하나님 만나주시고 여러분이 살 힘 주세요. 꼭 하세요. 감사로 나갑니다. 우리는 감사드릴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일어나서 이 찬양을 좀 부릅시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의 마음으로 찬양하고 그리고 예배합시다.